봅시다. 자, 영어는 두 가지에 집착한다. 1번 순서, 2번 S. 연결해서 가면 S에 집착한다는 거는 어를 넣을 거야 말 거야에도 엄청 집착을 한다. 오케이. 자, 장소에 다시 한번 갔을 때 장소에 at, in, on, to. 그래서 오늘 여기 at이랑 in 먼저 보면 얘들아, 저번에 요거 했었지. 요거 했었지. 그래서 at은 자, 화살표 관역 한 지점에 꽂히는 기분. 그쵸? in은요? 화살표 전체 이 안이면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요런 느낌이라 그랬지. 근데 오늘은 얘들아, 화살표 말고 그래프를 볼게. 자, 0세에 태어나서 80세에 죽어요. 막 좋은 일이 있다가 나쁜 일이 있다가 좋은 일이 있다가 나쁜 일이 있다가 좋은 일이 있다가 인생 그래프라고 친다면? 그쵸? 인생 그래프가 있어. 자, 요 지점 에 이해돼? 요 지점 에, 에잘 어울리지. 내 인생에서 최고점에서 괜찮지? 내 인생의 최저점에. 자, 그럼 최고 갑니다. 좋은, 더 좋은, better, 최고로 좋은, best, 나쁜, bad, worst, worst. 그러면 at my best는 뭐예요? 내 인생에서 최고 지점에서. 그치? 최고로 행복할 때. 그쵸? 그다음 at my worst는 뭐예요? 최저점에서. 그러니까 최악일 때 이러는 거죠. at 잘 어울리지. 그러면 얘들아, 요 화살표 관역으로 표현했을 때 at과 in은 요 차이였잖아. 요 그래프에서 at과 in의 차이는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in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부분. 이해되지? 그쵸? 느낌이 좀 살죠? 자, 그리고 요거 봅니다, 여러분. 형용사는 뭐? 형용사는 뭐로 끝나는 말? 니은이나 니을이나 의로 끝나는 말. 그럼 이 형용사에 3단 변화가 있어요. 기억해 주세요. 3단 변화가 있어요. 뭐? 원급, 비교급, 최상급. 이걸 해석으로 가면 원급은 그냥 원래 형용사고요. 그쵸? 비교급은 비교해서 얘가 더 그래. 최상급은 당연히 얘가 최고로 가장 그래. 이런 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만드는 게 이거지, 얘들아. 기본적으로 만들었을 때 저번에 했던 거 기억할게, 얘들아. smart. 똑똑한. 이게 원급이죠. smarter. 뭐야? 더 똑똑한. 그래서 나보다 더 똑똑한 놈이 있을 수도 있어. 이랬잖아. 하나 더. smart. 이거. tist. 이게 뭐라고요? 가장 똑똑한. 방법에 가장, 지금 얘들아, 원급, 비교급, 최상급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ER이나 EST 붙이는 거.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뭐 있어? 좀긴 단어 같은 거. interesting. 흥미로운 형용사죠. 근데 interesting-er 들어본 적 있어? 더 흥미로운 하고 싶어. interesting-er 들어본 적 있어? 되게 이상해. 왜 이상하냐면 안 들어봤기 때문에 이상해. 안 들어봤다는 건 뭐야? 이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interesting. 근데 우리나라 말은 진짜 말은 만들 수 있잖아. 더 흥미로운. 그쵸?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뭐다? more. 요 더라는 말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그쵸? 그러면 이럴 때 바뀌는 게 바로 뭐다? 이스트, 인터링, 이스트, 말도 안 되지. 그쵸? 발음하기도 힘들죠? 그래서 이럴 때 들어가는 게 most.
그래서 이 비교급 최상급, 원급 비교급 최상급을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ER이나 EST예요.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MOR이나 MOST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런 애들이야. 자기만의 비교급과 최상급을 가지고 있는 애들. 딱요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형용사의 3단 변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형용사의 3단 변화가 있습니다. 형용사의 3단 변화는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에요. 원급, 비교급, 최상급을 만드는 첫 번째는 ER이나 EST. 두 번째는 MOR이나 MOST. 세 번째는 자기만의 비교급이나 최상급을 가지고 있는 거. 그 어떨 때 MOR이나 MOST를 쌓여 있을 때 하나는 나와서 되게 길 때. 그렇죠. 그리고 얘들아 또 기억해. 그래서 많이 들어봐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게 들어봤는데 이상해?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많이 듣는 게 리스닝을 그냥 선생님 전 하나도 해석이 안 되어 되더라도 그냥 많이 듣는 게 되게 중요해. 문법도 그렇고 모든 게다 얘들아 너희들 이게 언어기 때문에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는 게 문법에서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모의고사 풀때 이렇게 하다가 문법 하나 이거 좀 이상한데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이상한데 이런 거 이런 거가 문법이 틀릴 이유 그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듣는 게 되게 많이 중요해. 오케이? 자, 그러면 제목은 딱 나왔죠. 나의 가장 그치 가장 최하점에서 그치 가장 최악일 때 이런 거죠. 내가 가장 최악일 때 되지 그쵸? 내가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최악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자 주어랑 동사 앞에 특히 주어 그치 중요한 사람 지금 누가라는 말 앞에가 동사로 시작하면 이건 다 뭐라고요? 나 질문이 있어. 나 질문이 있어. 질문이 있어. 하면서 may I, can I 같이 기억해서 같이 기억하세요. may I, can I 하면 내가 동사해도 될까? 이러는 거야.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얘를 허락이라고 표현하죠. 허락을 구하는 거야. can I, may I 요거는 이제 여행 가면 니네들이 얘들아 이렇게 해도 돼요? 막 이렇게 할때 여행 가면 되게 많이 표현 쓰는 표현. 오케이. 자, 내가 너를 베이비라고 불러도 될까? 되게 중요해, 얘들아. 명사와 명사 사이는 반드시 끊어줍니다. 아무리 짧아도. 아무리 짧아도 명사와 명사 사이는 반드시 끊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해석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명사와 명사. 끊었죠? 첫 번째는 앞에 있는 명사에게 뒤에 있는 명사를 이라고 해석하는 방법. 두 번째, 명사 그리고 명사 끊었죠? 두 번째 방법은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 있는 명사라고, 명사로. 세 번째, 명사와 명사를 끊었습니다. 그럼 이 사이에 뭘 집어넣어 주세요? About. Shoe store, 신발 가게죠? 정확히 가면 신발과 관련된 가게예요. Sleeping bag, 잠자고 있는 가방 아니야. 잠자는 것과 관련된 가방. 그래서 침낭. 자, all 명사예요. I 명사예요. 끊어요. 근데 특히나 파란 거. 특히나 두 번째 명사 뒤에 동사가 있으면 이럴 때 숨어 있는 게 바로 뭐다? That.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라고요? 명사와 명사는 반드시 끊으세요. 이거 몇번 해석이야? 2번. 그렇죠. 너를 베이비라고 그렇죠. Can I? 허락 좀 해줄래? Call. 부르는 거. 내가 너를 베이비라고 부르는 거 허락해줄래? 즉, 뭐, 여기서 베이비는 이제 자기야 이러는 건데, 나랑 사귈래? 라는 표현의 또 다른 표현이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 여러분. 여기 can은 괜찮아. can은 괜찮은데, 지금 주인공이 바뀌었죠? Can you? 이러면 이거는 그래줄 수 있니? 이거야. 그럼 이거는 얘들아. 내가 허락을 받는 게 아니라 네가 허락해 주는 거죠. 이거 할 때는 may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 허락해 줄래라고 했을 땐 may랑 can이 되는데 네가 좀 이렇게 해 줄래라고 할땐 may는 안 돼. can유는 괜찮아도. 그럼 어떤 게 되냐면 would랑 could가 돼. would you, could you?
이렇게 돼요.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can은 어차피 할 수 있겠니? 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둘 다 같이 쓰는 거고 우주랑 could유는 왜 쓰냐면 상대방이잖아요. 영어에 뭐가 없지? 존댓말이 없지. 그쵸? 상대방한테 부탁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please의 느낌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거야. 이렇게 조금 더 공손한 표현을 쓰고 싶은 거야. 그래서 would you, could you 그러면서 진짜 공손하면 would you please, could you please까지 들어가요. 오케이. can은 기본적으로 그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쓰고요. 상대방한테 부탁을 할 때는 조금 더 공손한 표현으로 would랑 could를 씁니다. 이럴 때 main은 안 씁니다. 상대방한테 말할 때는. 그러면 당연히 동사 원형이니까 be, 그치? 너 되어줄 수 있니? 그쵸? 오케이? 나 또 질문이 있어. 제발 되어주겠니? 그쵸? 나의 친구가. 또 한 번. 내가 질문이 있어. 부탁이 있어. 네가 되어줄 수 있겠어? 나의 사랑이. 그쵸?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거 안 해도 되지, 얘들아? 동사에 er 붙으면 동사하는 사람. 그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겠어? 업 보세요. 끝까지지. 저 위까지. 근데 until도 뭐예요? 저 위까지. 그쵸? 업 until. 그쵸? 언제까지? 바로 그 마지막까지. 근데 명사 앞에 벨이 들어가면 얘들아 완전 이러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완전 이 말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잖아. 완전, 아니, 조금 나쁘게 가면, 뭐, 개, 그래. 약간 이런 느낌 있죠. 요새 애들이 하는, 그쵸? 개실망, 그쵸? 완전 실망, 개실망, 이거잖아요. 그쵸? 그런 느낌으로 명사 앞에서 쓰는 게 벨이에요. 오케이? 매우 실망, 이거잖아요. 오케이? 바로 그 완전 끝까지, 완전 마지막까지, 즉, 죽을 때까지. 라는 표현이 되는 거지. 자, let's 허락해줘. me. 내가 보여주는 것을. 메인 동사가 뭐다? 메인 동사가 뭐다? make able의 사역 동사면. 두 번째 동사는 뭐다? 동사 원형밖에 안 된다. let it go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let me show. 내가 보여주는 걸 허락해줘. 여기도 끊어야 돼, 얘들아. 왜 끊어야 돼? 너는 사랑한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이건 너라는 명사고 이건 사랑이라는 명사예요. 자, 허락해줘. 내가 보여주는 것을. 자, 이건 몇 번일까? 1, 3, 4번 중에. 보여줘야겠지? 몇 번일까요? 1번이겠죠. 너에게 사랑을. 그러면 아, 선생님 저는 진짜 솔직히 이거 나올 때마다 그치 명사 끊는 것까진 제가 하겠는데 이게 나올 때마다 그럼 제가 그거 네 가지를 다 해봐야 돼요? 라고 한다면 힌트를 줄 수 있어요 선생님이. 그 힌트가 뭐냐면 명사 끊었죠. 이 두 가지의 명사가 이퀄 관계가 성립하면 2번이야. 네가 즉 베이비잖아. 그럼 너를 베이비라고 불러도 돼? 이렇게 되는 거고 밑에 내려가서 너가 즉 사랑이야. 돼요? 그건 아니지. 그렇게 되면 이건 뭐예요? 1번 해석이에요. 너에게 사랑을. 이렇게 힌트를 주자면 일단은 명사 끊는 건 반드시 해야 되고요. 여기 자, pretend라는 단어 진짜 미친 듯이 많이 나올게요. 제발 좀 외워주세요. pretend라는 표현. 꿈이다, 속이다, 거짓말하다, 그 다음에 너희들한테 딱 오는 거는 척하다. pretend to 동사. 동사인 척하다. 아닌데 그런 척하다 이러는 거죠. 기억하세요. 많이 나오는 단어야. No pretend. 척하는 거 없어. 꾸미는 거 없어. 나 거짓말하는 거 없어. 너 속이는 거 없어. 이러는 거죠. 오케이. 스틱 도넛 얘들아. 붙어 있어. 그쵸? 붙어 있어. 바이도 저번 시간에 연결해서 다시 나왔어요. 누구 옆에? 내 옆에. 바이 나온 김에 한번 해볼까 얘들아. 첫 번째는 be made. by 하면서 누구누구에 의해서 두 번째는 by my side 누구누구 옆에 세 번째는 by bus 버스를 이용해서 다른 것도 되게 많지만 이 세 가지 정도는 대표적으로 기억해 줍시다 라고 했어요. 자 붙어 있어 by my side 내 옆에 꼭 붙어 있어 심지어 어떨 때조차도 일 때
주차도 동사부터 바로 빠르게 찾을게요. 왜더 월드 한다 그랬어 얘들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그 세계. 어 월드는 그냥 다른 세상이 될 수 있어. whole new world 한 것처럼. 오케이. 더가 붙으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자연물에 더가 붙으면 그거는 지구를 나타내요. 그래서 the sun, the moon 이렇게 표현해. the sky 이렇게. 오케이. 더라는 표현이 지구상에 있는 자연물이라는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더 월드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이러는 거야. 이 세상이. 오케이? 일지라도. 케이브라는 단어 아는 사람 알았으면 좋겠어. 잘했어. 그래서 케이브맨이라는 표현이 있거든. 동굴에서 살던 사람들 옛날에 막 뭐 석기시대 막 이럴 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런 사람들을? 무슨 신석기시대, 원신같이 신석기시대 막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을 케이브맨이라고 많이 표현을 했었어요. 동굴에서 사는 사람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명사예요? ing 있으니까 동사죠. 그럼 동굴이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얘들아, 내가 명사로 알고 있는 단어인데, 어떻게 쓰였어? 동사로 쓰였어. 그럼 다만 붙이면 되겠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I shampooed my hair 이랬어. 글씨 드럽게 묻었어. 자, 내가 샴푸했어. 이거잖아. 그냥 우리 영어로 말하는 게 훨씬 더 편하지. 내가 샴푸했어. 근데 이거를 얘들아, 진짜 샴푸한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바뀌는 거야? 까맣어 라는 표현이 되는 거야. 그쵸? 샴푸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거 선생님 이거 분명... 미안해. 샴푸. 말 좀 해주지 그랬어. 자, 샴푸가 분명히 명사였는데 동사로 쓰였어. 다만 붙여야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야. 샴푸를 가지고 뭔가를 했어 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기선 깎는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케이브가 동사로 쓰였어. 동굴이라는 말이 동사로 쓰였어. 동굴이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동굴을 가지고 뭔가 동굴하고 연관된 뭔가를 하는 거야. 뭘까? 자, 여기서 힌트. in이라는 표현이랑 연결을 하면은 조금 더 생각할 수 있어요. 안에서 사는 거? 동굴 안에서 사는 거? 나쁘지 않아. 자, 나 지금 속이는 거 없어. 내 옆에 꼭 붙어 있어. 심지어 어떨 때조차도 전 세계가, 즉 전 세계 사람들이 is caving in. 케이브인 하고 있는 그 상황일 때조차도 내 옆에 붙어 있어. 괜찮아. 숨어 있는 이것도 날 괜찮아. 등 돌렸을 때. 등 돌리는 날 것까지. 날 마주치지 않을 나와 멀어졌을 때. 그건 너무 갔어. 일단 얘들아 이거.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일단은 얘들아 이게 좋은 느낌이야 나쁜 느낌이야? 나쁜. 그것도 굉장히 되게 도움이 되는 거거든. 내가 이 문장을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이 문장이 있어. 그럼 이 문장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라는 느낌을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너희들에게 도움이 돼요. 정확히 무슨 소린지 모르겠지만 이 문장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그치? 전 세계 사람들이 케이빙엔 하고 있을 때조차도 라는 게 케이빙이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라는 것만 알고 있어도 굉장히 좋아. 너희들이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거. 특히 고등학교 때 모의고사에서는 그 모든 거를 다 알 수 없잖아, 내가. 그러면 내가 어떤 문장을 읽었을 때 아, 이 문장 좋은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문제를 풀 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야. 좋은 거, 뭔가 나쁜 일이, 뭔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이 느낌이지. 이해되지? 그쵸? 그 다음에 가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얘들아. 야, 너 땅굴 파고 들어가지 마. 이런 표현 하죠. 그런 표현 하죠. 아, 쟤 또 땅굴 파고 혼자 들어가서 앉아있다. 뭐야? 헛다리 짚는 거라기보다는 뭐예요? 너무 우울하게, 그치? 지 혼자 우울해가지고 땅굴 파고 거기 다시 들어가 앉아있어. 이해돼요? 딱 그 느낌인 거. 야, 사람들이 다 동굴 파고 들어가? 앉아? 있을 때조차도.
그렇죠. 이게 지금 사람들이 우리를 뭐 우리를 무시한다, 우리를 지금 잘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는다 이런 표현으로 할 수도 있고, 그냥 진짜 딱 고운 나는 땅굴 파고 들어가 앉아 있을 때도의 느낌도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자, 어쨌든 들으기 힘들 때조차도, 그렇죠. 내 옆에 붙어 있어. 사람들이 힘든 거랑 뭔 상관이야? 다른 사람들이 힘들다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방금 말한 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할 때조차도의 느낌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다 땅굴 파고 들어가 있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할 때조차도의 느낌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하고 상관없이가 될 수도 있고. 아기? 자, 그러니까 너는 절대로 걱정일라 하지를 말어. 오케이? 내가 앞으로 있을 거거든. 거기엔 즉 네 옆에 있을 거거든. 그쵸? 뭐 할 때마다? 네가 원할 때마다. 나를 원할 때마다. 자, 나는 필요해. 누군가가 필요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겉 돼요? 안 돼요? 와, 절대 안 돼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거 할 때 너희들이 봐야 할 부분이 바로 어디다? 관계상. 나는 누군가가 필요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케이. 나는 누군가가 필요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근데 지금 어떤 사람 해주는 게 1번부터 9번까지 9개가 있어요. 이 중에서 뭘 집어넣을까 하는 뭐가 필요하다? 근데 시리즈가 필요하다. 그래서 해볼게. 자, 나는 누군가가 필요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야, 이거야. 그럼 이 해석은 됐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근대로 갈게요. 근데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되네? 아, 그러면 후. 근데 그 겉 안 되니까 안 되고요. 근데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되네? 그래서 넷. 그 사람의 안 되고 을 안 되고, 그쵸? 근데 그때 다 안 되니까, 그쵸? 그래서 그 사람을 설명해 주는 관계사, 요번에는 뭐랑 뭐다? 대시랑 후. 근데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어떤 지점에서도? 나의 가장 최악의 지점에서도. 내가 최악의 상황에 있을 때도. 그리고 나는 알아. 동사라는 것을 알아. 왜 what이 아니에요? 띄워줘. 자, 나는 동사라는 것을 알아. 나는 동사라는 것을 알아. 둘 다 됐을 때, 얘들아. 둘 다 됐을 때는 판단 못해요. 뭘 해봐야 된다고요? 요거. 나는 무엇이 동사 하는지 돼요? 나는이랑 무엇이랑 겹쳐. 은는 이가는 하나만 써줘야 돼. 오케이? 나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야, 지금 그 부분이. 그럼 나는 무엇을 완벽하지 않은지. 맞아요? 안 돼요. 무엇이 무엇을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2번이 안 되면 what은 신경도 쓰지 말아라. 이건 누구의 자리다? 대자리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는 거 얘들아. 대시 이렇게 돼서 것을 알아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 거의 90% 생략되어 있다. 오케이? 것을. 이걸 되게 어렵게 말해서 얘들아. 접속사 대시 목적어의 역할을 하면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근데 그냥 처음 그냥 가세요. 대신데 대세 1번 뜻이야. 것이죠. 여기다가 것을 하면서 너희들이 해석했어. 그러면 요 대신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알아. 내가 아니라는 거. 뭐가 아니라는 거?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나는 바래. 동사라는 것을. 또 생략 가능하지? 네가 볼 수 있기를. 보기를 바래. 뭘 보기를 바래? 나의 가치를. 자, 여기서 C를 쓴 이유는 다시 한번 봐서 알아주기를 바래. 그래서 잘 어울리지. 네가 봐서 알아주기를 바래. 나의 가치를. 왜냐하면 It's only you. 그렇게 해줄 사람은 너밖에 없으니까.
오직 너뿐이니까 그것을 해줄 사람은 Nobody knew. One. Body. Thing. 이게 뭐지 얘들아? 여기 이렇게 some, any 같은 거 들어갈 수 있는 거. 그쵸? 요런 애들은 형용사가 무조건 어디 들어간다? 뒤에 들어간다. 꼭 기억하라 그랬어. Can I say something crazy? 어디서 나왔었죠? 여기서 Frozen, 겨울왕국에서 나왔었지. Can I say something crazy? 그쵸? 내가 좀 미친 소리 하나 해도 돼요? Will you marry me? 나랑 결혼해 줄래요? 그러니까 안나가 뭐라 그래? Can I say something even crazier? 내가 더 미친 소리 해도 돼요? Yes. 그쵸? Something crazy. Body one thing. 에서 형용사는 어디로 갑니다? 뒤로 들어갑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해석할 땐 뒤부터 해석하면 돼요. 새로운 nobody. 새로운 사람은 아무도 필요 없어. I put you first. 내가 너를 놨어. 어디에 놨어? 처음으로 놨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을 제일 처음으로 놨어. 그럼 이 사람밖에 없다는 거지. 일단 무조건 이 사람과 하겠다는 얘기지. 그쵸? 그래서 내가 너를 처음으로 놨어라는 건 나 너밖에 생각이 안 났어. 이러는 거야. 내가 지금 사랑에 빠지려고 그러는데 너밖에 생각이 안 났어. 너를 처음으로 놨어. 너밖에 생각이 안 났어. 이러는 거야. 너밖에 없어. 이러는 거야. 그리고 너를 위해 소녀야. 나는 수요일 의외로 많이 모르더라고요. 맹세합니다. 내가 할 것이라는 것을. 위리죠. 우드는 뭐라 그랬지? 아유 잘하고 있어요. 우드는 여기에도 있어. 과거에도 있고. 그쵸? 미래에도 있어요. 특히나 만약에 너희들이 우드를 살리고 싶으면 아마도 정도로 살려주면은 조금 살 거예요 라고 했었죠. 여기도 얘들아 우드를 살려볼게. 나는 맹세해. 동사라는 것을 또 숨어있지. 내가 아마도 할 거라는 것을. 뭘 할 거야? 최악의 것을. 근데 지금 잘 봐, 얘들아. 최악은 이 밑이고 최고는 이 끝이잖아. 그쵸? 그럼 이게 잘 보이도록 뭘 넣어주는 거야? 왕관을 씌워주는 거야. 그게 바로 더의 역할을 해요. 저 최상급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최상, 최고기 때문에 너무 눈에 띄는 애기 때문에 당연히 관사 더가 붙어 다니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화려하게. 이렇게 오 나왔고요. 만약에 네가 머물러 준다면 영원히 머물러 준다면 머물러 줄 거라면 이거죠. 허락해 주세요. 내가 뭐 하는 거? 잡는 거. 다시 한번 make ever의 사역 동사의 두 번째 동사는 동사 원형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can feel 뭐 할 수 있어요? 채워줄 수 있어요. 이거 몇 번이야? 자, 대슬 그럼 또 보여줘야겠지? 댄 몇 번이야? 동사라는 것을 채워줄 수 있어요. 돼요? 동사하는 채워줄 수 있어요? 안 되죠? 답은 나왔어. 저 장소들을 채워줄 수 있어요. 요거지. 저 장소들을 채워줄 수 있어요. 즉 3번이죠. 저 저것 하는 거. 근데 지금 장소들 명사죠. 명사에 장소들이라서 S에 집착했지. 그러면 여기서도 S 집착이야. 오케이? That은 1일 때만 쓰는 말이고 those는 2 이상일 때. 그래서 또 한 번 여기도 저 장소들 했을 때 우리나라 말로는 차이가 없으나 영어에서는 이 S 집착이 여기서도 나온다. 오케이? 네. 자, 저 장소들을 채워줄 수 있어. 어떤 장소? 너의 마음 속에 있는 장소. 근데 그게 여기 또 대스노 있어. 근데 그게 또 어떤 장소냐면 다른 사람들은 채워줄 수 없는 장소. 노가 있으니까. 약간 너 네 마음이 텅 비어있고 좀 힘들어? 그 장소 내가 다 채워줄 수 있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다음!
허락? 해줘. 내가 보여주는 것을. 오늘의 핵심. 너에게 사랑을. 명사와 명사 사이는 반드시 끊어주세요. 아니야, 아니야. 프리텐드 없어. 나 속이는 거 없어, 지금. 꾸며서 척하는 거 아니야. 오케이? 나는 앞으로 일 거야. 정확히 여기에 있을 거야. 딱 여기 right 이라는 표현을 딱 바로 이러는 거예요. 딱 바로 여기 있을 거야. 저스트의 느낌이에요. 너 알잖아. 여기 또 숨어있는 게 뭐라고요? 동사라는 것을 알잖아. 지금 이 상황이 싱크 아니면 스윔이라는 것을 알잖아. 이거 무슨 소리예요? 야, 너 알지? 지금 이 상황이 싱크 아니면 스윔이라는 거 알지? 잘했어.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거 알지? 뮤비에서 트럭이 나왔는데 어. 그 트럭에 싱크스윔 써있지? 맞아. 그 하얀 트럭 쫙 오면서 그 구해주는 트럭이 오면서 되게 우리나라 말이랑 비슷한 느낌이 있지 않아 얘들아? 얘들아 가라앉거나 아니면 살기 위해서 수영해서 올라가거나 이거잖아요. 야 이거 죽기 살기야. 죽는 거 아니면 뭐 아니면 도야. 어떻게 할래? 이러는 거야. 오케이? 중간은 없어. 나랑 안 사귀면서 나랑 썸만 타면서 끝나는 것 따위는 없어. 그치? 사귈래? 말래? 하는 거지. 오케이? 나는 앞으로 있을 거야. 거기에. 그때마다 네가 나를 원할 때마다. 당연히 나는 누군가 필요해. 자, 여기 후대신 들어갈 수 있는 거 하나 더? 그렇죠. 어떤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나를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최악의 상황이 있을 때조차도. 그리고 나는 알아. 내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 하지만 나는 바래. 네가 봐서 다시 한번 봐서 알아주기를 바래. 나의 가치를. 왜냐하면 너밖에 없거든. 그게 언니의 느낌이에요. 너밖에 없거든. 오직 너뿐이거든. 다시 한번 유는 뒤, 형용사 뒤에서 갑니다. 자, 새로운 사람 아무도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네가 first, 제일 먼저 생각이 났어. 어? 내가 사랑을 하려고 하니까 네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났어.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나는 맹세할게. 동사라는 것을. 숨어있는 거 좀 보이지? 내가 아마도 할 거라는 거. 뭐를? 여기 보세요. 최악을 할 거라는 거. 이거 무슨 말이야? 나 맹세해. 난 할 수 있어. 최악을 할 수 있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거 앞에도 나왔을 텐데. 여기가 처음 나오나? 자, 난 최악을 할 수 있어. 야, 그 어떤 더러운 짓도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이러는 거지. 그 어떤 더러운 짓, 그 어떤 못된 짓도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계속 연결이죠. 그쵸? 내 worst에도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필요해.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최악을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어떤 그 어떤 더러운 짓도 다 할 수 있어. 이러는 거죠. 아기,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안 어렵다고 말해.